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선 3월달 매크로 이슈들, 국제국제관 이슈들은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매크로에서 실적으로 투자 포인트가 변경되는 그런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4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 역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한다는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실적 우상향 섹터와 종목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섹터 그 역시 1분기 실적이 그 예상보다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그리고 방산 섹터와 조선 업종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돌입하는데요. 이제 실적이 우상향되는 섹터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자,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조선업종에서의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하나오션의 그 LNG 2조가 넘는 규모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LNG선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올해부터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분기 예상되는 실적은 매출액은 2.3조 원, 영업이익은 859억 원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등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여러 가지 충당금 비용을 다 반영을 하면서 작년 실적은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이익 성장이 향후 25년과 26년까지 꾸준하게 나타날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가 수주로 인한 실적이 대체로 좋지 않은 모습을 3년간 보여줬는데요.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그 조선업종의 사이클 성과 회복이라든지 그 추가적인 선박에 대한 수요가 도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향후 3년간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LNG선의 매출 비중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50%에서 60% 이상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예상되는 수주 목표 계획을 이미 53% 이상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 유효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까지의 꾸준한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가는 물론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삼성중공업 오늘 관심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자,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리고 해외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